네, 안녕하세요. 제니하우스 이동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만큼은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날, 친구랑 둘이 놀러 가더라도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헤어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예요. 딱고 꼬아서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. 처음에 가운데부터 시작해도 돼요. 이렇게 머리를 조금 잡은 다음에 이 머리를 이렇게 꼬아주는 거예요. 한쪽으로 꼬아서 뒤에서 탁 놓고 이렇게 쭉 하나 꽂으세요. 두 번째 이 옆머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아서 또 실핀을 쭉 꼬아서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핀 세 개 딱 꽂았으면 이렇게 머리를 살짝 사각형으로 들어줍니다. 이거를 돌려요. 하나 더 모아서 얘네들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틀어주신 다음 포인트로 머리를 살짝 올려줍니다. 핀 하나를 그냥 툭 이렇게 꽂으시면 이런 스페셜하고 드라마틱한, 너무 쉽죠? 이런 빗으로 옆에를 깨끗하게 이렇게 빗어줍니다. 이쪽도 똑같이 빗을 바짝 들어서 올린 다음에 내 손으로 뒤통수를 탁 밀어줍니다. 그리고 친구한테 좀 버텨봐 잡아주고, 그렇지. 버틴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. 사슬로 갑니다. 묶으면 저기 조선시대입니까? 고려시대입니까? 댕기머리 안 됩니다. 이렇게 머리를 따올 때는 손에 왁스나 에센스 같은 걸 좀 발라주시는 게 편해요. 피가닥을 그대로 샥, 샥. 자, 그냥 이 정도만 잡고 묶어주시면 됩니다. 조금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씩 겉머리만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, 자, 하나, 둘, 이런 느낌을 해주시면 너무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나오죠. 바로